안녕하세요. 저는 약칭 큰솔 송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창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오늘 처음 하게 돼서 매우 긴장되고 네,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제가 좀 미숙하더라도 좀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합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법, 즉 송주법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전에서는 전기 판매를 위해서 높은 고압으로 높은 송전탑을 이용해서 네, 전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송전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전자파 또 미관상으로도 되게 불편하시고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십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일부는 개인에게 전기세 할인을 통해서 혜택을 주고요. 일부는 그 지역을 바꾸라고 그 지역 조합 같은 저희 같은 조합으로 네, 그 지원금을 줘서 지역 사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상금을 받아서 탄생하게 된 조합이 저희 큰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조합은 송주법이 생긴 이후로 대한민국 제1호 협동조합으로 탄생하게 되었고요. 저희 조합은 1년에 약 3억 원 정도의 네,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 송주협동조합에서는 1년에 3억 원 정도의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3억 원이란 돈은 연봉 3천만 원인 인력 한 10분 정도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4천여 명이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모두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안해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능하나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네,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이런 사업에 대한 숙고를 하게 됩니다. 뭐 저희가 세운 원칙은 뭐 저희가 만든 거라서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요. 사회적 약자, 뭐 고령자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그들을 고용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런 고려 속에서 저희가 첫 번째 선택한 사업은 네, 마을 청소 사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원룸이 가득하고 네, 3층짜리 건물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정항본동은 정주기간이 1.5년이라고 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시화공단, 반월공단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거주를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 머무르시는 곳인데요. 정주기간이 짧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였습니다. 각 건물에는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은 쓰레기가 가득했었습니다. 왜 각 건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은 쓰레기가 많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그림에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한 주민이 불법 투기를 하시기 위해서 쓰레기를 갖고 나오십니다. 각 건물마다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불편한 쓰레기가 나온 거죠. 근데 옆 건물은 본인이 청소하는 건물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몰래 옆으로 버리십니다. 결국 그렇게 쌓여진 쓰레기는 또 다른 쓰레기를 그 무단 투기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바람이 불면 네, 쓰레기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쓰레기 마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예, 지역은 되게 인식도 좋지 않았고요.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인원을 고용해서요.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약 30여 곳의 건물 청소를 저희가 수주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마을은 많이 깨끗해졌고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청소하시는 근로자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몽둥이에 살고 있는 나이는 69세이고 이름은 홍란입니다. 저는 정왕 본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영애 60세입니다. 전에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한 몇 년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돼서 그래서 놀기도 하고 파지도 죽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은 약은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박스를 주고 있는데 여기다 컨설 종합이다 소개해 줘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현재에 와서 이 거리 청소를 하게 돼서 생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현재 하는 일이 저하고 적성에도 맞고 생활에도 많이 도움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 청소를 하면서 느낀 점은 거리가 깨끗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게 있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길거리 청소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고 깨끗이 한다고 다 칭찬하고 아저씨들도 깨끗하게 한다고 칭찬하셔가지고 영 저는 그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이 조합에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조합을 이끌어 나가게 내가 도와주는 게 깨끗이 해주는 게 개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낫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조합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고요. 예전에 폐지를 줍던 분들이셨고 한 달에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저희 조합과 일하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께 열심히 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두 번째 선택한 사업은 주민들의 쉼터이자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정왕 본동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차상위 계층층 극빈층들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아동 빈곤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최악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군서초등학교에 가면요, 다른 학교와 달리 저녁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득합니다. 학원은 물론이고요, 월 3만 원 하는 방과후 수업도 경제 여건상 하지 못하시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공간,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정왕 본동에 저희 한전 지원금을 잘 모아서 조합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매입한 건물을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 사용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바로 며칠 전에 저희가 아동보육과에서 돌봄나눔 터 지정을 받게 돼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탄생할 것으로 믿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 쉼터 사업에 이어서 세 번째 선택한 사업은 커피숍 사업입니다. 정왕 본동은 뭐 주거 잠만 주무시는 곳이다 보니까요. 상호 소통이 굉장히 없으십니다. 그들은 소통할 만한 장소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저희 그 건물 안에 카페를 만들어서 저희도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 스스로도 각 주민 스스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곳의 커피숍을 만들게 되는데요. 한 곳은 저희 조합 건물 1층에 만들고요. 또 한 곳은 시흥시 창업센터 1층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혹시 주변을 지나실 일이 있으면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만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합구역 내에는 취약계층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보편적인 의료의 복지를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화병원하고 MOU를 맺었고요. 고맙게도 시화병원에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저희 조합원들이 가시면 의료비 할인도 해주시고 향후에는 의료 무료 교육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 굉장히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정작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을 못 쓰세요. 그런 이렇게 정보의 불평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식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각 건물마다 안에 들어가서 직접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저걸 보시고 직접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서류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조합에서 받아서 서류를 대행해서 접수를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문화생활이 굉장히 소외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곳에 저희는 사단법인 음악협회하고 MOU를 맺어가지고요. 클래식 활동 등 이런 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홍보 행사 및 음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8일 날 제1회 공연을 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관단체와 더 자주 이런 것들을 정례화해서 지역 주민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참 많은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시흥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청년 디딤돌 사업을 통해서 지영일, 박수림, 김진흥 사원을 저희가 받아서 열심히 저희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저께 6월 30일부로 이 친구들이 지원이 끝나서 저희 다 떠나보내게 됐고요. 저희 그 이사회에서 추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좀 늦게 받는 바람에 이 친구들은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합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힘들 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시흥에서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인 할 일도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본인의 큰 이익이 되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있는 이런 시흥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큰서울 송주 사회적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